조선 후기의 문화 보도록 할게요. 조선 후기의 문화요. 조선 후기. 어저께 우리 어디까지 했었냐면요. 자, 민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화가예요. 주로 생활 공간을 장식한다라고 했었어요. 그죠? 민중의 소망하고 기원을 갖다가 뭐라고? 민중이라는 단어를 써요. 소원하고 기원하고 이런 거를 바라는 거예요. 뭐 다산, 그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오래 살게, 장수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예요. 알았지? 이 단어는 꼭 활용하도록 해야 돼. 우리 교과서나 교재에 나온 단어들은 공부 하나이랑 안 하나이는 차이가 뭐야? 이 단어를 갖다가 세 개의 단어를 활용하느냐 못하느냐 그거예요. 그죠? 이거 보면 무슨 소나무도 있고 까치도 있고 무슨 소나무도 뭐 뜻하는 바가 있겠지. 호랑이가 뭐 뜻하는 바도 있겠고, 그지? 뭐 예를 들면 나 잘은 모르지만 무슨 잡귀를 물리쳐 준다든가 얘가 딱 있으면 귀신이 안 붙어 우리 집에. 그 잡귀가 나를 안 괴롭혀. 얘가 무서워서 가. 그리고 까치가 복도가 따져. 그리고 소나무처럼 오래 살게 해줘. 뭐 이런 좋은 뜻들이 많은 거야. 예를 들면, 나 몰라, 이거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지? 내 마음대로 해석한 거야. 알았지? 공유해 볼게요. 백자가 민간에 널리 보급됐어요. 백자가 널리 보급됐어요. 맨 처음에는 어땠었죠? 지금 조선 후기예요. 전기에는 어땠었죠? 이거는 이 역사를 다 묶어놨어요. 민족문화의 발달, 여기 어디에 있었네. 초기에는 분청사기였어요. 분청사기는 청자에다가 흰 흙을 갖다가 한 거예요. 그러면 하얘지겠지, 그지? 맞아요? 분청사기예요. 그 다음에 16세기부터, 1501년 1월 1일부터가 뭐예요? 16세기죠, 그죠? 16세기부터 백자가 유행했습니다. 백자는 순백색의 자기예요. 깨끗하고 고상한 분위기는 우리 선비들이, 선비정신 그러죠? 그지? 선비정신. 16페이지. 검소함을 되게 중요시했어요. 누가? 선비가. 그죠? 그래서 선비들의 취향하고 잘 어울린 거예요, 백자가. 알았죠? 맨 처음에 나왔을 땐 비쌌겠죠? 그죠? 비쌌겠죠. 백자는 뭐 비싼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백자가 민간에 널리 보급됐다. 청화백자가, 아까는 분청사기였었잖아요, 조선전기에는. 청화백자가 유행했다. 서민들은 주로 뭐를 사용했어? 여기서 이게 시험 문제에 잘 나오겠지? 주로 백자를 사용했다라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야. 알았지? 옹기를 썼어요. 목공예품도 제작을 했다. 청화백자 볼게요. 흰 도자기에다가 뭐로? 푸른색 염료로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면 청화백자라고 그래요. 백자, 청화, 쌍학무늬. 그치? 쌍학무늬. 푸른색 물감으로 그림을 그린 거는 뭐라고? 청화백자다. 조선 후기에요. 전기랑 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누가 저거 청화백자인지 몰라? 다 연도, 그러니까 그지 시대순으로 조금 구분해서 암기하는 거죠. 서인은 김정희가 독자적인 무슨 체, 추사체를 확립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닌 것 같던데.
저번에 한번 보여줬었나? 너네? 추사. 김정희의 서체이다. 이건 뭐야?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 정도 한번 보도록 하죠. 추사 김정희가 한 거야. 정약용의 그 유적지에 그저 현판은 김정희의 글씨래요. 청대에는 금속학의 발전과 함께 금속 문자의 서예적 가치를 다시 평가하면서 이런 게 있다라고 해서 박제가에게 김정희는 학문을 배웠대요. 이것도 요 글씨 보이죠? 아까 이 글씨랑 그죠? 저게 뭐라고? 주사체다. 알았죠? 주사체. 조선 언제 거다? 후기다. 알았죠? 조선 후기에는 누구? 김정희 추사체다. 알았죠? 봤어요. 아까 보니까 그 글씨의 회계 두께가, 그지? 좀 신기했어요. 다 고르지 못해요. 뭐, 그지? 맞아요? 가로, 세로 두껍기가 좀 신기했어요. 맞아요? 뭐 여기서는 가로 획은 얇고 세로가 두껍다든가, 뭐 이런, 그지? 예를 들면. 건축은 규모가 큰 불교 건축물을 졌어요. 뭐 법주사의 팔상전, 화성 규모가 있는 거. 법주사 팔상전은 뭐라고? 양반들하고 돈 많은 그지 상민층이 돈을 대서 우리 절들은 시주 받아서 그지 누가 그지 기부한 돈으로 짓는 거잖아요. 그죠? 양반들하고 돈 많은 상민층의 지원으로 진게 뭐다? 법주사 팔상전이다. 한번 볼까요? 시간도 많은데 방학이니까. 법주사 팔상전이 언제 거라고? 조선 후기야. 이거 본것 같아. 그지? 국보 55호래요. 본거 같은 그지? 뭐라고? 조선시대에 얘는 목탑이에요. 5층짜리 1, 2, 3, 4, 5에요. 어깨는 사모지붕으로 사각형이죠. 그 위에 상륜부를 갖춘 현존화는 우리나라 유일의 5층 목탑이래요. 주심포. 다포가 아니라 주심포 알지? 그지? 기억나죠? 요거 하나당, 요 기둥 하나당, 여기 뭐 이렇게 받치는 게 그지? 한 개씩 있는 거가 주심포예요. 근데 1층에선 주심포고 2층에서는 뭐 2층 이상은 뭐라고? 다포다. 흔히 볼수 없는 기법이다. 이거요. 외워야 돼. 조선 팔상전은 뭐라고? 후기다. 조선 후기 거다. 거기까지 외우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끊고 여기.